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들 두드려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전략들 챙겨가겠습니다. 이창환 영업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 쪽 이슈가 계속적으로 더해집니다. 이번에는 뭐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관련 이슈가 뭐 2차전지의 가격 압박을 좀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 밖에는 현대차와 삼성 SDI의 협력 이슈도 있었고 시장 흔들리면서 이쪽 심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계속 뭐 몇 주째 강조 드리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에 투자해서 손실 났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2차전지에 투자해서 손실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 나는 구간이라고 보시겠고 네, 시장의 흔들림이라고 말씀 많이 주셨죠. 제가 이제 그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그 코스피 연봉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꺼내놓는데 제가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코스피 10년 봉에서는 주식 팔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올해 한 2,600을 넘어갔다가 현재 지금 2,357이죠. 어제 종가가. 제가 제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연봉 차트를 떠주면 되겠어요. 연봉 차트 그냥 보거나 코스피.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2,305포인트가 10년봉 차트, 10년 선이에요. 코스피 10년 선. 그러니까 지금 2,357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20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10년 선 아래 또는 그 부근에서는 항상 역사적인 기회였다라는 거 봤을 때는 이번 하락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또다시 엄청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신작과 나온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밤에 이제 그 미증시가 좀 빠졌다가 반등한 것이 빌에크먼이 채권 쇼커버 한 것 때 영향이 있어서 채권 승률이 4.848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반등이었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내용이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뭐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말한 네. 것처럼 경기 침체면 그다음에 금리 인하되고 그리고 경기의 회복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성장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2024년도에는 어쨌든 경기 회복이 간다 회복세로 간다는 그림이 됐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저점 구간에 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부터 잘 인내를 하셔야 됐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투자해서 손실한 게 아니라 지금은 주식이 다 같이 물린 상황이다라고 인식하시고 어제 키움증권에서 15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진공은 100% 공지를 했는데 여기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맨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에 매도 창구를 보니까 초반부터 키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대매매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제 뭐 황당한 사건이 뭐 그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 계좌 정보가 도용 무단 도용돼서 네. 뭐 2,900 한 3,000주 가까이가 매도가 됐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경찰 수사된 것 같고요. 심지어 이게 인출 시도까지 있었다고 한 거 봤을 때는 뭐 해킹 얘기가 있는데 해당 증권사에서는 뭐 완강일치가 아니다라고 좀 부인하는 네.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뭐 예측하기보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게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는 이게 많이 밝혀지게 되면은 어쨌든 파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그 흑연 얘기 나왔죠. 어제 이제 중국이 흑연 수출을 뭐 통제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응극제 핵심 원료인 고민감성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네. 것이고요. 금지가 아니라 어쨌든 그 수출 허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고강도, 고순도, 고밀도 요 3고 인조 흑연 재료에 대해서 재료와 그 제품에 대해서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도 국내 민간 협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9월 달과 8월 달에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MOU 투고를 지금 네. 체결한 것도 있고 지난 5월 달에 그 블랙롯 마이닝사와 그 약 25년간에 3만 톤씩 그 흑연 공급하는 계약도 해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런 것들 다 MOU권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고 한 2025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요. 포스코 퓨체미 인조 흑연을 좀 미리 올해 그 생산을 좀 앞당긴다는 그 얘기들이 있어서 네.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갈륨이라든가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대체 공급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흑연은 좀 다르거든요. 중국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언론 기사들이 너무 지금 호들갑 떨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 그 수출 제한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됐을 때도 뭐 일본에 좀 굴해댄다는 식의 뉘앙스 기사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수출 제한을 만약에 실제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면 우리도 보복을 해야죠 사실상. 중국의 아킬레스 될 만한 반도체라든가 이거는 맞서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이거는 대책 없어요.
당장의 그 공급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의 어떤 12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동안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전면적으로 이거를 수출을 통제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당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기존에 다른 광물과 좀 다른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걸 자꾸 통제하다 보면은 수출 많이 본인들의 수출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공급 과잉에 있는 뭐 광물이라든가 배터리를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어떤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광물을 무기화하면요, 이게 쓰면 쓸수록 약해집니다.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실제 이게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된다. 네. 다만 이거 다각화의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이런 흑연도 그렇고 전구체도 그렇고 내재화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미국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IRA법이라든가 그 유럽도 그 CRMA법 핵심 원자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트렌드가 탈중국화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도 여기 이런 전 세계의 트렌드에 따라야 될 것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그 기업 상장하는 것들 이런 내고 그 내재화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우리 2차전지 산업의 거의 핵심 그 생명줄 같은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어제 하는 뉴스가 그 삼성 SDI랑 현대차가 2026년부터 배터리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여기 9월 달부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 그 유럽 전기차 그 향으로 그 배터리 공급하는데 아마 NCA, 그 P6 NCA가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30기가 얘기가 있고 40기가 얘기도 있는데 30기가 기준으로 보면은 양극재가 대략 한 6만 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1만 통당 6.6기가와트시니까 30기가와트시면은 한 5만 원에서 6만 톤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고 헝가리 쪽에서의 공장이 있는 그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 협력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보면은 에코프로 BM의 물량이 대략 한 6만 톤 정도는 좀 캐파가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겠고요. 여기 관련돼서는 삼성 SDI의 밸류체인을 그 벤더 해당 벤더들이 수혜가 될 것이고 어제는 이런 키움증권발 좀 반대매매 영향이 있었다 보니까 좀 묻힌 영향을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실적을 다 내놓을 거란 말이죠. 물론 뭐 단기적인 뭐 주가 변동 뭐 이런 실적 이슈에 대응을 어떻게 바꿀 것 같진 않으시지만 투자자들을 위한 코멘트 얹어주세요.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24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에코프로 비행과 영업이익률 좀 비교해 보고 싶고요. 같은 이제 리튬이 가격이 하락됐을 때 이익 방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비교해서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인소재 이 네 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3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고요. 어느 기업이 이익방어가 잘 되는지가 좀 확인될 거라서 이건 좀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해보고 매수 여부는 그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좋아하시는 그 LNF 그 공급 소식이 좀 있는데 이게 제가 장 끝나고 나온 게 보니까 원래는 회사에서 그 납품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 기사상으로 노스볼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5년간 20조 네. 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공시가 나온 게 아니라서 이거는 좀 실제 공시가 나오는지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G 테슬라 쪽의 의존도가 높았던 LNF가 어쨌든 다른 공급사를 메이저는 아니지만 공급사를 일부 다각화했다는 거에 대한 테슬라 의존도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정도로 보시겠고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진짜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2년이 넘어가는가 5년짜리니까 장기 공급은 처음입니다. 보통 LNF는 한 2년 정도로 단기 계약이 많은 게 그 이제 NCM 811 없이 그 NCMA만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프리미엄급이라든가 약간 틈새 시장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장기 공급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첫 장기 공급이라서 뭐 NCMA 양극재뿐만 아니라 그 코발트 프리라든가 미드 니켈 단결재 양극재도 포함됐다니까 요거는 좀 뭐 LNF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않나. 어쨌든 동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할인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넘게 올라가다가 장중 상승폭을 많이 줄인 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공시사항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 좋은 뉴스라는 것의 결에 대해서는 언급 주셨네요. 자, 화장품 쪽으로 가겠습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쪽이 그래도 시세가 견고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올라와준 일부 화장품 종목 등이 되겠는데요. 화장품 쪽 혹은 뭐 다른 실적주 눈여겨보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이제 수출 주로 하다 보니까 그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요. 네. 10일 단위로 또 우리 수출 데이터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은 어디에 투자신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월 동월대에 비해서 3% 그리고 전월비에서는 1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영업일수가 좀 전월비에 대해서 적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고 비중국 수출 특히 이제 미국이랑 일본 쪽이 강했다는 것이고요. 중국은 마이너스 27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락이 됐고 그리고 홍콩이 69% 성장,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 7개국이 16%, 미국이 37%인데 기초가 63%, 색조가 줄었어요. 어제 19% 감소했고 일본이 35% 성장인데 기초가 38, 색조가 45%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카테고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기초가 마이너스 9% 역성장했고 색조가 32% 성장했으니까 색조 쪽이 좀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별로도 중국은 대체로 안 좋아요. 기초가 안 좋았지만 색조는 그래도 성장을 대체로 했고 홍콩이 색조가 479% 성장했고요. 네. 일본이 45% 성장했는데 미국은 대체로 색조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기초가 올라가고 일본은 둘 다 좋고 홍콩도 둘 다 좋은 이런 모습이라서 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 홍콩인데 일본 쪽의 수출이 좀 모멘텀 있는 기업이 주가 퍼포먼스는 제일 좋을 것 같다. 주가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기초보다는 색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그 화장품 OEM과 색조 화장품 기업들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수출 데이터다라고 평가를 드리겠고요. 여기 관련돼서는 미국 쪽에 가장 수출이 높은 쪽이 그 기초 화장품의 가장 우세인 게 잉글루드 랩이고요. 왜냐면 기초 화장품에 미국이 63% 그 성장을 했는데 색조는 19% 올해 역성장했거든요. 네. 그럼 기초 화장품에 특화된 게 잉글루드 랩이라서 주가가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것도 당연할 것 같고 아마 실적도 그렇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모기업 코스메카 코리아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그 코스맥스도 OEM 쪽에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쪽에서 이제 OEM을 하고 있는 게 CNC 인터내셔널인데 조금 부진한 이유가 미국 쪽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잉그루드 랩보다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것이고 일본 쪽 수출 비중도가 가장 높은 게 VT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 브랜드 쪽에서 가장 높은 게 이제 클리오 이런 회사들이 현재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이런 수출 데이터랑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매달 이제 증권사에서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거기 항상 나라 그리고 카테고리는 기초 색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대해서는 이게 내 끌고 갈지 말지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접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VT 뭐 일본 쪽 그리고 기초 잉글루드랩 쪽 혹은 미국향 OEM, ODM사 내에서 또 매출 비중이 어디가 높은 곳에 베팅할 것인지 뭐 이렇게 여러 코멘트 등을 주셨는데 궁금해요. 화장품 내에서 그래서 지금 이창환 영업부장님의 탑픽 마음속 탑픽 어떤 거예요? 지금 보니까 VT가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VT가 괜찮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 선은 좀 잉그루드랩이 좋긴 한데 지금 많이 올라서 좀 주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일단은 주제선 꽂은 다음에 여기서는 VT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공략주 듣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을 오늘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지금 의류 브랜드 뭐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스노우피크 이제 일본 브랜드를 동사가 이제 라이센스 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제법 많이 하락을 해서 최근에 저점 잡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국내가 상반기를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는 상당히 외형 성장을 했고 동사가 이제 그 캠핑 용품이 유명한 그 브랜드를 유명한 스노우피크에 대한 의류 사업 브랜드를 사업 그 네.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에 매출이 그 72%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200%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122억 나왔고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156개, 작년에 오프라인 매장이 그 131개에서 지금 상반기 148개, 올해 연말까지 가면 160개에서 170개까지 성공할 수 있는데 타 브랜드 대비 아직 그 매장 개수가 적은 편이어서 네. 매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제일 큰 브랜드로 일단 판단이 되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그 점포당 매출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고성장세가 나타나는 상황이 있고요. 하반기가 보통 이제 그 아우터가 나오니까 헤비 아우터 라인 때문에 보통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남성 캐주얼 중심이었지만 최근에 키즈 라인도 들어가고 여성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신사 같은 온라인 채널과도 지금 이제 협업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세일을 안 합니다. 노세일 정책을 하고 있어서 마진도 높은 편인데 보통 이제 그 직권 보통 백화점에서 옷 사게 되면은 그 의류사 납
납품하잖아요. 네. 보통 5배수로 가거든요. 만 원에 납품하게 되면은 백화점은 5만 원을 팔아요. 그리고 이제 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밸류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영업 배수를 그 마진 배수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진출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스노우파크 대만 매장을 통해서 해외 진출했는데 지금 뭐 2차 물량까지 좀 잘 판매가 됐고 그리고 그 파트너 사랑 통해서 중국 진출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는데 일단 뭐 업계 관계자에게 들어봤을 때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중국, 홍콩, 대만 쪽에서의 성장세가 일단 기대가 되고요. 일본 그 스노우피크가 중국에서도 많이 열풍이 있는데 중국이 현재 지금 캠핑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하는 분들은 장비도 고가를 쓰지만은 저가 장비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양쪽 다 의류는 다 고가를 선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사의 그 스노우피크 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중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리스크라고 하면 약간 반일 감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이제 그 방사선 그류 그 오페수 방출 네. 거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좀 뭐 크게 문제 될 건 아니지 않고 그 MLB랑 되게 유사한 사업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면세점 입점을 통해서 중국인 내방객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노출을 많이 하고요. 그러고 나서 로컬 진출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형태가 MLB랑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뭐 중국 그 단체 관광객 그 6년 10개월 만에 이제 제주도에 단체 관광을 허한 것처럼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객들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 전략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장 수가 확대가 되죠. 브랜드 인지에 따라서 국내랑 해외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영어 레버리지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돼서 일단은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듯이 안에서 잘해야지 밖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내수에서 잘했으니까 수출 쪽에서도 내년부터 영어 레버리지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P와 Q가 둘 다 성공하는 시장이 내년에 좀 될 것 같다. 요 예상을 해보고요. 올해 영업이 작년에 162억해서 1300% 네. 성장했고 올해 증권 추정치가 350억, 내년에 150억, 520억, 2025년에 800억대로 내년 내후년도 연간 50%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내년 추정 EPS가 517원 정도라서 적정 퍼 10배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5100원 목표가 잡고 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3200원 이하권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2600원 드리겠습니다. 5100원의 목표 라인 잡아주 좋습니다. 전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갔다라고 느낀 게 스노우피크 어페럴 모델이 또 현빈 씨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무튼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MLB와 같은 유사 전략을 쓰면서 중국 시장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감성 코퍼레이션 살펴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